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세터교회를 개척해서 15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오신 분들, 저처럼 찾아오신 분 탈북민들이 거의 90%입니다. 한 50여 명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이 대한민국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형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나라 안팎이 썩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지요. 이럴 때 제일 민감한 게 우리 탈북민들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정세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탈북민들이 저를 찾아와서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자유를 찾아서 이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이 한국 사회를 보니까 너무 불안해요. 이러다가 북한보다 먼저 이 한국이 먼저 무너지는 거 아닌지 심히 혼란스럽습니다 하면서 걱정하는 우리 탈북민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대한민국은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그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 더운 여름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는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역사를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선 우리 역사를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우리 역사를 꾸준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사를 잘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라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까지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사, 100년의 현대사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역사입니다. 기독교 역사.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로 이 나라를 세웠습니까?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주권 없이 우리는 고난당할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때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에 앞장선 사람들이 다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독립에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찾았다 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역사를 잘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찾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한번 잘 공부해 보세요.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서 나라를 찾았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독립운동을 당시에 일본은 너무 강대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약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일본을 굴복시킬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그분들이 누굴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나라에 애국이 앞장던 사람들, 정말 그 일제시대에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 보십시오. 그 대부분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유관순도 그렇고 그리고 윤동주 시인도 그렇고 안창호도 그렇고 여러분 백범 김구까지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 이들이 누구를 의지했을까요? 그들 스스로 우리가 약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굴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당시에 우리는 약했지만 누굴 움직여졌습니까? 미국을 움직였습니다. 미국을. 미국이 원자탄을 일본에 투하하면서 일본이 항복한 겁니다. 거기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우리는 약했지만 저 미국을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독립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걸 잘 아는 우리 민족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위대한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애국가에다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감동받았던 것이 어느 자그마한 모임에 갔는데 아이 그게 모인 사람들이 그 모임을 하기 전에 다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이 가슴에 손을 떨고 애국가를 부르는데 나는 그때 당시 애국가 가사를 잘 몰랐으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애국가 가사를 갖다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사를 따라 부르면서 쫙 부르는데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와, 이 가사가 왜 이렇게 가슴을 막 격동시키는지요. 와, 그때 내가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여러분 이걸 궁지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이걸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 정말 애국가를 부르면서 감동받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가 가사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라고 기록해놨는데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교회 이렇게 축복해 준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조국교회가 이 민족의 앞날을 결정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요즘 보십시오. 나라가 개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제가 볼 때도 개판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좌우가 생겨가지고 서로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지금 좌우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뭐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무색할 정도입니다. 무색할 정도입니다. 우리 한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제가 어떤 때는 이런 생각합니다. 야, 6.25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구나.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좌우의 사람들 속에 총이 쥐어져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죽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통일을 말합니다. 북한 동포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들부터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감히 우리가 통일을 말한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 정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조국 대한민국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로 세우신 이 나라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 애국하는 사람들이 뭐 지 목숨을 던져서 살린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해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모 대학교에 가서 강의할 시간이 있어서 갔을 때에 많은 대학생들이 앉은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제가 강의 전에 그 학생들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제 스스로도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그리고 강의를 하고 한 시간 강의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이라는 걸 그들에게 자세히 제가 강의를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 대학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이렇게 대학교에 와서 종교적 강의를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종교적 강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애국가에 명시되어 있는 가사를 인용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대학교에서부터 젊은이들부터 하나님이란 이름만 나와도 그들이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 행동을 보면서 야,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요즘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 그럽니다.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감히 살 수 있다고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눈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는 그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부터 그러면 애국가를 부정하는 겁니까? 애국가를 부정하는 겁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하순 교수님 말씀이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역사를 많이 공부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잘 공부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된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분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해서 그래서 나도록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 보라고 조언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요즘 인터넷에서 자료가 찾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온통 자료가 찾기 쉽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그날 저녁으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 때에 새벽 종소리와 함께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다 하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새벽 종소리와 함께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했다 하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새벽종을 어디에서 울렸나 한번 막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새마을운동 때에 새벽종을 어디에서 울렸습니까? 나라 정부 청사에서 울렸습니까? 동사무소에서 울렸습니까? 아닙니다. 교회에서 울렸다라고요. 교회에서. 지금 우리 조국 교회 거의 대부분 교회들이 다 종탑이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교회마다 다 종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새벽에 교회가 종을 울리게 되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종소리와 함께 깨어서 일터로 먼저 달려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교회로. 그리고 그 새벽에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 그리고 일터로 달려가서 열심히 일해서 이 나라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아 나는 그 문구를 딱 보는 순간에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교만해졌구나 이렇게 교만해졌구나. 새마을운동은 알면서 그 새마을운동 때에 눈물로 기도한 믿음의 선진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한국교회 다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만하다가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이 이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여러분 제가 유치원 때 이민학교 때 여러분 우리 집안에는 사탕과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그릇에 보면 온통 사탕과자 집안에 뒹굴었습니다. 그때가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너지는 게 뭐 몇 년이 걸린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불과 3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불과 3개월도.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탑은 쌓기가 힘들지만 그 탑을 허무는 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축복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집안에 그 맞던 사탕과자가 어느 날 갑자기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사탕과자가 그렇게 많았는데 왜 없습니까? 몰라 상점이 없더라. 살러 갔더니 상점에 사탕과자가 없대.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쌀이 또 없어 떨어집니다. 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불과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 여러분 그 3개월 안에 모든 것이 싹 사라지더니 그때부터 북한에 경제 침체가 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여러분 북한에는 아우성 소리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우성 소리가. 여러분 왜 그런 행동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 현실들이 북한에서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여러분 사상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름대로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영적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보십시오. 요즘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교회가 각성하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요즘 평화통일, 평화통일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화는 노래나 부른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화는 그리고 사람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평화통일을 말하는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평화통일을 부른다고 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평화통일에 거기에 같이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통일입니다. 복음통일. 저는 자신합니다. 복음으로 이 나라가 하나가 됩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평화는 복음이 있은 다음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지구상의 전쟁과 폭력을 누가 만들어갑니까? 사람이 만들어갑니다. 사람은 그래서 평화의 주체가 아닙니다. 사람은 갈등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아니서는 우리는 절대로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조국의 평화, 이 조국의 평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가 그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교회가 교회가 통일의 대안입니다. 지금 정치인들 손에 통일이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됩니다. 통일은 정치인들 잘하게 되면 통일을 온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정치인들은 통일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갈등의 주체입니다. 통일의 키는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통일의 키는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복음을 저 북한 땅에 보내게 되면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밖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북한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로 합시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순서를 바로 합시다. 세상에 나가서 그냥 평화의 노래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음, 복음, 복음으로 여러분 통일을 해고 나가야 됩니다. 복음 통일.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 저 북한 땅에 진짜 복음이 들어가서 북한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깨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깨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각오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애국에 앞장섰던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습니다. 순교. 여러분 그 순교가 그냥 함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애국하는 겁니다. 신앙이 순교합니다. 나는 역사적인 자료를 보니까 신앙이 애국하고 신앙이 여러분 순교하더라고요. 북한 동포들이 제대로 예수 믿게 되면은 저들이 생명 걸고 김정은에게 몰려갑니다. 저는 자신합니다. 김정은에게 몰려가서 뭘 할까요? 우리에게 쌀을 달라, 우리에게 빵을 달라 이거 외칠까요?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동포들이 복음 안에서 깨어나게 되면은 김정은에게 몰려가서 저들이 쌀 달라, 빵 달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외칩니다.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달라, 신앙의 자유를 달라.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게 되면은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평화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통일을 안 주시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 한국교회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영어니까 전문가들이 여러분 독일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독일 통일에 대해서. 독일 통일을 한번 제대로 공부해 보십시오. 나는 우리나라 전문가들 독일 통일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로 독일 통일을 공부해 보니까 여러분 독일이 왜 저렇게 일찍 통일된지 아십니까? 우리와 같은 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일찍 통일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독일은 체제 분단은 되었지만 사람 분단은 되지 않았습니다. 체제 분단은 되었지만 사람 분단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체제 분단과 함께 이 사람 분단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자, 독일을 한번 봅시다. 독일은 체제 분단은 되었는데 왜 사람 분단이 안 되었느냐? 여러분, 그 중에서 그 사람 분단이 안 되도록 역할을 한 게, 큰 역할을 한 게 교회였습니다. 서독의 교회들. 여러분, 서독의 교회들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서독이 분단되었을 때에 서독은 통일운동으로 무슨 운동을 했는가 하면요, 프라이카이프 운동이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프라이카이프 운동. 이게 무슨 운동이냐? 서독이라고 하는 정부가 돈을 만들게 되면 그 돈을 동독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그 분단된 그 뭐 적국이지요. 그 동독의 서독교가 그 동독에다가 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바로 프라이카이프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독 정부가 직접 나서서 그 돈을 동독에다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서독의 교회들과 서독의 민간단체들이 나서서 그 돈을 동독에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와, 우리가 북한에다 준 돈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엄청난 돈을 갖다 줬더라고요. 엄청난 돈을. 그런데 우리와 분명히 다른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우리처럼 미련하게 공짜로 갖다 돈 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눈물로, 여러분 눈물로 드린 그 세금 그리고 그 헌금 여러분 공짜로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 프라이카이프 운동 때에 그 교회들이 엄청난 돈을 그 동독에다 갖다 주고 그 대가로 뭘 가지고 왔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동독 감옥에 갇혀 있는 기독교인들과 정치범들을 사온 운동이었습니다. 돈으로 사온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말로 말할 때는 돈으로 사람을 사온 운동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살리는 운동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운동,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운동. 여러분 500만 명이랑 되는 그런 탈동독인들을 서독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을 데리다가 뭘 했느냐? 여러분 동독 정부가 돈을 받고 그 사람들을 서독으로 보내면서 이런 생각했답니다. 저 사람들을 데려다가 반체제 운동가들로 키우는 거 아니냐. 그런데 서독은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반체제 운동가들로 키운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들을 다 품었습니다. 서독 교회가 그들을 품어서 그들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구원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 정부가 시켜서가 아니라 서독에 와서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탈동독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그들이 그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확실하게 섰는지, 나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저 동독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비밀 루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비밀 루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길을 통해서 그들을 복음을 들여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도 들어가고 문화도 들어가고 여러분 다양한 여러분 서독의 문화들이 그 통을 통해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 당시에 믿음의 탈동독인들이 여러분 동독에다가 자기 고향에다가 뭘들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갖다 가르쳐줬습니다. 진리를. 여러분 성경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알게 했습니다.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 진리를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독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자기들이 자유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부터 그들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 여러분 그 자유를 세상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그 자유를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자유에 대한 열망이 그 독일 사람들에게 확산되어 있을 때에 그때에 동독의 지도자가 언론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여행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발표를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라는 말에 그 동독 사람들이 자유를 열망했던 그 동독 사람들이 여러분 그날 그 말을 듣고 그 밤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 역사의 자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일어날 때에 근왕 일어났습니까? 베를린 광장으로 몰려 나올 때 자유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근왕 뛰쳐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한 손에는 뭘 쟀습니까? 꽃갱이를 쟀습니다. 한 손에는 망치를 쟀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달려나왔습니까? 베를린 장벽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손으로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게 통일이었습니다. 이게 독일의 통일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소독의 힘으로 제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겠다 그러잖아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리가 자유들을 자유케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동독 스스로 여러분 저들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통일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통일을 만들어가지 못합니까? 70년 분단. 여러분 이 분단을 우리는 아프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도 바벨론 포로에서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 그들이 앉아서 그냥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눈물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고 요엘 선지자처럼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이 그들을 살린 겁니다.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70년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뻤으면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은 여러분은 부모 형제를 떠나서 살아봤습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면 오늘 여러분 이 광주까지 내려오는 게 불과 2시간 반이면 내려옵니다. 제가 열차를 타면 지나가보는 거 2시간 반이면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가족을 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북한의 동포들은 아직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열망, 그 간절함 여러분 느껴봤습니까? 여러분 느껴봤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 온 탈북민들 언제면 부모 형제를 만날까? 여러분 그 열망, 그 애타는 마음 얼마나 간절한지 아십니까? 나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에 와서 정치꾼들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는 게 아니다. 속지 말자. 하나님 안에서 저 북한 동포들이 살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저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열어줘야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저 북한 동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너무도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도적 위치에 있는 목사님입니다.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님이시고 이번에 현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뭐 남북관계가 막 좋아지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하시는 말씀, 강 목사 요즘 남북관계가 많이 좋아지는데 이때 교회가 뭘 해야 되겠느냐. 와 나는 그때 이 목사님이 와 이제서나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와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목사님이 일하려고 그러는구나 하고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지금은 교회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넣어야 될 때입니다. 복음을 저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넣어야 됩니다. 복음을 넣어야지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북관계 좋아진다고 해서 이 북한관계 좋아졌을 때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 꾸준히 복음을 저 북한으로 데려보내고 우리가 이래야 됩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강 목사 요즘 남북관계가 좋아지는데 괜히 교회가 나서가지고 북한 선교한다고 김정은을 자국하고 현 정부를 자국하게 되면은 우리만 고통당하는 거야. 교회가 공격받는 거야.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있는데 행동이 없습니다. 기도는 있는데 행동이 없습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에 많이 다니시며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그 가르치는 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그 고난당한 그걸 보십시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었다면 나는 저거 보기도 싫어 안 들어가고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예수님이 죽을 걸 아셨는데 왜 들어갔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시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때로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지 말란 것도 하지 말고 그들하고 좀 잘 지냈더라면은 예수님이 늘 사랑을 강조하시고 늘 협력을 강조하신 분인데 그때 바리새인들하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좀 윙윙하시지 하지 말란 것 좀 하지 마시고 그들하고 좀 소통하시면 되겠는데 왜 예수님이 소통을 그렇게 말하신 예수님께서 그들하고 소통하지 않았을까? 제가 늘 성경을 읽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올바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북한 동포들이 우리 형제 우리 동포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저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몇 안 되는 무리 저 무리는 우리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악의 대상입니다. 악의 대상.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를 위해서는 우리 죽기를 각오하라는 걸 보여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사탄 마귀들과는 타협하지 말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픈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탄 마귀하고는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하고는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국교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사탄 마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영적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사탄도 우리의 형제다고 하면서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북한을 지원해 줄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그러면서 우리를 저들을 강도 만난 자 이웃을 도와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를 늘 현혹시켰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자세히 보십시오. 북한에는 분명히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자, 강도 만난 자가 강도가 없었다면 강도 만난 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강도 만난 자라고 그랬습니다. 강도 만난 자.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북한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북한을 보십시오. 강도 만난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도도 있습니다. 강도도. 강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 정부 강도를 도와주면서 강도 만난 자를 돕는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돼야 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 살리는 곳입니다. 생명 살리는 곳. 그러면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들 돈 보따리 싸들고 그 많은 성도님들 드린 헌금을 보따리를 싸들고 저 북한에 비행기 타고 가서 갔다 온 거 돈 갖다 주고 오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치인들도 합니다. 그거는 경제인들도 합니다. 복지하는 사람들도 합니다. 교회는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죽어가는 동포들을 살리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복음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적 눈치를 바라보지 말고 정치적 눈치를 보지 말고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왜 공격받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공격받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빛과 소금과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공격받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복음을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세상 눈치나 보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까? 세상 눈치나 보면서 오늘 교회는 담대한 마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강한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은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조국교회만 일어나게 되면은 북한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조국교회만 일어나면은 저 살리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런 현황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나라에 저 같은 3만 4천 명의 탈북자들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3만 4천 명의 탈북자들. 여러분 이들이 밥이나 얻어먹으라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낸 게 아닙니다. 밥이나 얻어먹으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저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 대한민국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오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저 같은 탈북자들이 3만 4천 명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무슨 차이라는 것이 잘 살고 못 사는 차이가 아닙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어렵습니다. 사회가 다 어렵습니다. 생활이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렵지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감사한 마음. 제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성실하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늘 감사하다라고요.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북한에서 어떻게 왔는데 왜 이 나라가 나를 지원해 주지 않는 거냐, 교회들이 다 뭐 하는 거야, 왜 날 안 도와주는 거야 하면서 비난합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감사를 알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가 뭔지 모릅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실까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 땅에 온 우리 탈북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구원받으면은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온 탈북자들을 잘 세워야 됩니다. 탈북자들이 일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70년 분단 속에서 사람 분단의 골이 너무 깊습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서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소통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 대한민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와, 저는 하나님이 너무 오묘하신 분이십니다. 이 70년 분단 속에서 아, 남과 북의 사람들로는 절대로 통일이 될 수 없겠구나 하나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 같은 저 우리 같은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출애굽 같은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이 땅으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주신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구원받고 우리가 저 북한의 부모 형제를 살리라고 이 땅에 보내주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조국 교회가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을 목사로 키워놨기 때문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나 같은 부족한 사람 한 사람을 목사로 키워놓으니까 내가 뭘 합니까? 나가서 돈 벌려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 북한 동포들을 향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리고 우리 북한 형제들을 향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온 탈북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저 북한이 복음화됩니다. 복음화. 여러분 그 복음화를 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정말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에 온 탈북자들이 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 북한하고 내통하고 있습니다. 와, 이 철조망이 아주 엄격하게 막혀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말하는 통일하고 탈북자들이 소망하는 통일이 다릅니다. 나라가 말하는 통일, 여러분 말하는 통일과 탈북자들이 말하는 통일이 차원이 다릅니다. 자, 나라하고 여러분들은 거창한 민족의 통일을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책을 볼 때마다 뭐 민족의 통일이요 민족의 통일하는데 그게 별로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의 간절히 원하는 통일은 뭔지 아십니까? 뭐 민족의 통일, 이런 거창한 통일이 아닙니다. 빨리 저 북한에 가서 부모 형제를 만나는 지극히 여러분 인간다운 통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통일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통일과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다릅니다. 우리는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부모 형제를 만나고 여러분 죽어가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 마음을 더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온 탈북자들을 잘 구원시켜야 됩니다. 제가 오늘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에 온 탈북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 핸드폰을 가지고 북한하고 통화를 하는 겁니다. 아, 저도 10여 년 전부터 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통화가 어떻게 가능하냐? 중국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 중국 사람들 쓰는 핸드폰 있죠? 중국에 쓰는 핸드폰. 그 핸드폰이 그대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북한으로. 자, 우리나라에 온 탈북자들이 거의 대다수가 다 국경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입니다. 국경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국경 쪽에, 왜 거기 탈북하기 쉬우니까.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언젠가 북한 안에서부터 여러분 이 중국 핸드폰을 사용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비밀리에. 지금도 다 비밀리에 사용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핸드폰이 아닙니다. 그 국경을 맞이하고 있던 그런 살던 사람들이 중국하고 밀수할 때, 밀수, 살기 위해서 밀수할 때 그분들이 다 중국 핸드폰을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단동이라는 곳에 가봤습니까?
자, 단둥하고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도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신우주입니다. 신우주. 신우주도 북한에서는 세 번째 가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단둥시에서 쓰는 중국 핸드폰이 그걸 그대로 신우주 신안에 들여보내게 되면 그대로 터집니다. 잘 터집니다. 왜? 기지국이 그 높이 세워가지고 그 안에까지 이 기지국 전파가 그 시내까지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그 중국 핸드폰을 몰래 가지다가 그 핸드폰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쓰고 있는 겁니다. 핸드폰을. 자, 이게 언제부턴가 탈북자들 속에 알려지면서 많은 탈북자들이 그 핸드폰하고 가정하고 내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내통합니다. 제가 첫 통화를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지인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야, 넌 남조선에 가서 밥이라도 제대로 얻어먹고 있나? 날 걱정하더라고요. 와, 북한하고 첫 통화를 했는데 첫 통화에서 하는 말이 야, 넌 남조선에 가서 밥이라도 제대로 얻어먹고 있나? 이런 북한 사람들이 제일 근심거점은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 하,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 문제 이해하게 되면 저 사람이 좀 미쳤잖아 이러지만 북한 사람들은 안 주면 여러분 저들은 항상 배고픔에 살기 때문에 저들이 큰 소망이 있다면 배불리 먹는 거 쌀밥 한번 먹어보는 게 저들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에 왔던 우리들을 그만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잘 먹는 문제를 걱정하는 겁니다. 밥이라도 제대로 얻어먹고 있나?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아, 내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여기 밥 굶는 사람 없어.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알아?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알아? 밥 굶는 사람 없어. 쌀이 넘쳐나.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한 달 사례비를 150만 원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한번 가상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 150만 원을 가지고, 우리를 말하면 우리는 수포라 그러죠. 북한에서는 시장이라 그러는데, 가서 쌀을 산다고 생각, 가상적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20포짜리 쌀을 제가 150만 원 가지고 나가면 한 5, 60포는 사겠다라고요. 5, 60포는. 제가 그걸 자랑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말로, 이, 여기 한, 남, 한국에서 한국 돈 150만 원이라는 월급을 받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너희들이 말하는 시장에 가서 쌀을 사게 되면은 내가 20포짜리를 한 50개, 60개 산다. 우리 집안에다 하나 가득 쌓아놓을 수 있다.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여기는 쌀 욕심내는 사람들이 없어. 쌀 욕심내는 사람들이 없어. 다 그때그때 시장에 가서 그냥 먹을지만큼만 사먹는 세상이야. 쌀이 막 넘쳐나.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여기 사람들이 지금 살찐다고 밥 안 먹는 세상이야. 더 재밌는 거는 소고기, 양고기, 그리고 무슨 여러분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살찐다고 고기도 잘 안 먹어. 이런 세상이야. 걱정하지 마. 아,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너 남조선에 갔더니 거짓말이 늘었다. 나보고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남조선 당국자들이 너보고 거짓말하라고 그렇게 시켰지. 우리 한국의 당국자들 우리 보고 그렇게 거짓말하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줄 압니다. 내가 얘기했습니다. 야, 정신 차려라. 대한민국 누가 우리에게 거짓말하라고 시키는 거냐. 이 나라 자유가 있는 세상이야. 거짓말 시킨다고 해서 거짓말 따라하는 사람 없어. 한번 이 대한민국에 와봐. 와서 한번 살아봐. 얼마나 잘 사는 세상인지 알아? 얼마나 복받은 세상인지 알아? 대한민국 너희 북한 같은 세상이 아니야. 쌀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세상이 아니야. 쌀이 넘쳐나는 세상이야. 내가 막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큰 행복, 이 축복이 어디에서 온지 아느냐?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된지 아느냐? 내가 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요? 새마을운동을 잘해서요? 여러분 새마을운동 잘해서 지금 이렇게 밥 먹고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교회가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이 이렇게 개판 같지만 그래도 교회가 있고 그래도 교회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건장하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좀 아시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는 교회가 이 나라를 살리는 거야. 이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너희들도 정신 차려라. 너희들도 정신 차려라. 너희들도 살려면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야, 넌 남조선에 갔더니 머리가 돌았구나. 나도록 머리가 돌았답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고.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 민족의 문제가 우리가 제대로 저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이 죽어가는 거구나. 아니, 그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북한에서 오신 성도들이 저에게 와서 그때는 소름이 끼치는 얘기합니다. 소름을 끼치는 얘기. 목사님, 내가 진짜 이 한국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왜 고난당했는지, 왜 고통당하는지, 그리고 우리 부모 형제가 저 땅에서 왜 지금 고난당하는지 내가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긴장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목사님, 그 답이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답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십계명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걸 알다라고요. 이걸 알다라고요. 목사님, 이게 아닙니까? 이게 답이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데 어떻게 잘 살겠습니까? 나는 이유를 거기서 찾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 마음이 뿡 떨려지더라고요. 이거구나. 이게 답이구나. 저 북한 동포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복음을 증거해야지 우리가 빨리 고향에 가서 부모 형제를 만날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나는 복음이 이 나라를 살린다고 확신합니다. 복음이 저 북한 동포들을 살린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 통일입니다. 복음 통일. 지금 북한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저는 우리나라의 여러분 위정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노동당 간부들을 앉혀놓고 한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 60만의 군대가 있는데 그 60만의 군대는 자기들한테 족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직접 한 말입니다. 한국의 60만의 군대는 무섭지 않다. 그런데 북한의 지금 노동당에 제일 위협이 되는 게 남조선으로 도망간 우리들이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남조선으로 도망간 우리들이 탈북자들, 그리고 교회가, 기독교가 위협이 된다는 겁니다. 위협된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탈북자들과 기독교 사상이 못 들어오도록 차단시키라고, 그리고 계속 임무를 준다는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정신 바짝 차리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우시면 우리 기독교를 두려워할까? 얼마나 탈북자들이 무서우면 우리 탈북자들은 무서워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무서워할까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은 북한 동포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북한에 우리 국민이 6명이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국정원에서 파견한 간첩들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간첩 활동을 하다 잡힌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교회 목사님들이고 선교사님들입니다. 왜 북한이 그들을 억류했을까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기독교 사상이 무섭다는 겁니다. 북한에는 여러분, 이 복음이 무섭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세요. 한국교회만 잘하게 되면 통일은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단이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목사님들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가 왜 통일 안 되는지 아느냐. 저 정치하는 사람들 잘못하기 때문이다. 저 정치하는 사람들. 저 정치하는 사람들 잘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잘하면 우리는 금방 통일되겠는데 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하게 되면 통일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모든 책임을 다 그 사람들한테 떠맡기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게 답이 아닙니다. 통일이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저 북한 동포들에게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일을 안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때문에 통일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지금 이 복음을 저 북한 동포들에게 증거해야 되는데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겠습니까? 이 나라가 다시 살아야 됩니다. 이 나라가 다시 살아야 됩니다. 다시 살기 위해서는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자, 복음이 들어가면은 북한의 사상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북한 사상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나는 자신합니다. 여러분, 저 복음이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온 탈북자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오니까 나는 그분들이 정말 여러분 신앙의 독립운동가들이다라고요. 신앙의 독립운동가들, 죽기를 각오하고 지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별거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에게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게 별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온대 선교단체들부터 말하는 게 복음이 성경책에 들어가야 저들이 예수 믿는다고 성경책을 보낸다는 겁니다. 성경책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저들에게 십자가를 알게 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제가 이 성경을 보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탈북을 해서 중국에 가가지고 여러분 우연한 기회에 어떤 분을 따라가지고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했을 때, 탈북자일 때, 불안할 때에 어떤 분이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데리고 어디를 갔느냐, 저 심양에 가면 서탑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데리고 가서 목사님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내가 북한에서 온 사람인 걸 알고, 그리고 목사님 그때 나에게 이 성경을 하나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이 성경에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록 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과 진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밟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딱 보는 순간에 내 눈이 의심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책이 또 있나. 여러분 북한에 가게 되면 김일성 혁명 노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이 성경과 똑같은 책입니다. 김일성이 어려서부터 북한을 통치까지 배든 이야기를 다 수록해놓은 책입니다. 김일성의 일대기를 수록해놓은 책이 김일성 혁명 노작입니다. 우리는 그걸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 책하고 너무도 똑같은 겁니다. 아니 이 성경에 십계명이 있다면 거기에는 또 노동당 10대 원칙이 있습니다. 비교해보니까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와 그래가지고 제가 화가 나더라고. 이 성경을 보는 순간에. 그리고 이 성경책을 들고 목사님에게 달려가서 목사님에게 이 성경책을 던지면서 하더니, 목사님 제가 북한에서 왔다고 저를 우습게 보는 겁니까? 아니 이 책에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해서 열심히 읽어봤는데 이 책이 우리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노작을 모방한 책이네요. 이런 책을 나도록 공부하라 그럽니까? 내가 그렇게 목사님에게 따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본다는 게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아십니까? 나는 그때 이 성경이 곤혹스러웠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지 않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나. 김일성한테 한번 속으면 됐지 또 하나님한테 또 속아야 되나. 그때부터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 문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걸 어떻게 믿는다고, 이건 아니야. 나는 그때 이걸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보니까 예배 끝나고 주여 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저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제정신 가진 사람들로 안 보여지더라고요. 야 저거 다 미친 사람들이구나. 내가 저 사람들한테 물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저게 우리 북한에서 김일성을 우상했던 거 뭐가 다르냐? 똑같지 않느냐? 아 우리가 북한에서 김일성을 막 찬양하고 김일성을 막 그렇게 했던 그 모습하고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너무 똑같더라고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했느냐? 살아있는 김일성한테 한번 속으면 됐지 하나님 앞에 또 속아야 되나? 그리고 나는 저 사람들한테 물두면 안 돼 하고 내 마음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내 마음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절대로 아니야. 그리고 이걸 부정했습니다. 성경을 부정했습니다. 그랬던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렇게 교만했던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런 미련하고 그런 우둔한 내였지만 그런 교만을 가진 내였지만 나를 쫓아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자고 품어주었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그런데 그 목사님하고 한 6개월째 생활을 했는데 그 6개월째 되는 날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나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나는 이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갑자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목사님하고 저는 그때 당시에 목사님 집에서 밥 먹고 목사님의 그 돌봄을 받으면서 그때 피신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아침에도 목사님하고 같이 밥을 먹으려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경비실에서, 교회 경비실에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목사님 야단 났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공안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후에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목사님 집에 북한 사람이 와 있다고 공안에다가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안들이 잡으려고 온 겁니다. 근데 그 긴장한 속에 이제 조금 있으면 공안들이 들이닥치겠는데, 목사님 너 빨리 피해라, 너 공안들 잡으려고 하다 너 잡히면 죽어, 날 빨리 도망가라 그래야 되겠는데, 아니 목사님이 그 상황 속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자, 오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내 손을 딱 잡는데, 그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지금 정신 나갔습니까? 목사님 나를 사랑한다는 게 이게 자랑입니까? 지금 나는 잡혀가면 끝나는데 아니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목사님에게 막 반발했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내가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기도하자. 아, 그 짧은 시간에도 그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 한 3평 남짓한 방입니다. 내가 어디 도망갈 데 있겠습니까? 목사님 집안이 커튼이 쳐져 있었는데 그 커튼 뒤에 저를 숨으라는 겁니다. 제가 커튼 뒤에 숨었습니다.
갑자기 공원들이 들이닥, 한 절 일곱 명이 들이닥치더라고요. 목사님을 협박합니다. 내놓으라고. 다 알고 왔으니까. 안 내놓으면은 당신과 이 교회가 문제가 생길 줄 알고 협박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아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탈북자를 중국에서 보호하다가 체포되게 되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지금도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 상황은 더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더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목사님이 무슨 생각하고 무슨 배짱으로 나를 그렇게 숨겨주고 그 공안들 앞에서 모른다고 그렇게 배짱을 쳤는지 나도 그때 당시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공안들이 들어와서 내놓으라고 협박합니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모른다. 그런 사람은 오기는 왔는데 배고프다고 해서 밥 한 끼 먹여 보냈는데 뭐가 잘못인가 하고 막 그 공안들에게 막 소리 높이며 싸우더라고요. 야, 그 담이 어디서 나왔는지요. 아마 믿음의 담이겠죠. 믿음의 담. 여러분, 그날 그 공안들이 그럼 이 집안 한번 뒤져봅시다 해서 내가 나왔으면은 그날 그 목사님과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그 집안에 숨어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담대하게 그 공안들에게 맞서는 겁니다. 와, 그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의 그 믿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죠. 그날 공안들이 그럼 이 집안에 한번 뒤져봅시다 하지 않고 다음에 오면 신고하세요.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 꼭 올 것이니까 오면 신고하라고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그 자리에 뛰쳐나와서 목사님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 당시에 그 사건 앞에서도 감사한 것보다도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공안들이 딱 가는 순간에 야, 저 목사님이 나를 살려준 목적이 뭘까? 분명히 목적이실 거야.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공안들이 가고 나고 딱 그 커튼에서 직원 밖으로 나오면서 그 목사님 앞에 나와가지고 감사합니다는 이 말보다 내가 목사님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하세요. 날 살려준 목적이 뭐예요? 나는 목사님의 아들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 왜 이런 위험함을 감수하면서 날 살려준 겁니까? 내가 이 교회를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나를 붙잡아두고 일시켜먹기 위함이죠.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나는 그때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마움도 모르고 나는 그 목사님에게 그걸 따졌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겠습니까? 뭐 이런 놈이 다 있는가 하고 발로 차서 날 쫓아보내도 젠지 않겠죠. 그런데 그런 교만한 나도 목사님이 다 손을 잡아주면서 그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그 말씀이 아니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 그런 교만한 내 손을 딱 잡으면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를 살려준 이유는 뭔지 아느냐? 내가 목사로서 내 생명 하나 살려주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다. 그런데 내가 내 생명 하나 지켜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와, 그 말을 딱 듣는데 온몸에 전율이 쫙 이러더라고요. 아, 그때 내가 생각했어요. 이게 신앙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신앙이구나. 그때 내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그 목사님에게 무릎 꿇고 그날 그런 하나님이 믿겠습니다 고백하고 그날로 그 목사님에게서 세례를 받고 내가 오늘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살린다는 게 여러분 저들에게 그냥 우리가 그냥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통일을 외칠 때에 저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여러분 간구해야 됩니다.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 북한 기독교 청년합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 또 탈북민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저 중국에다가 처소를 만들어 놓고 탈북자들을 지금 구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통일되면 더 잘 살 것 같지요. 우리가 통일되면은 더 어려워집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저 북한 동포들을 살리지 않으면은 복음으로 살리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그걸 우리 탈북자들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 온 탈북자들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생명을 위해서 간절했던 사람들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탈북자들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저 중국에 가가지고 아직 오지 못한 탈북자들을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그들은 예수 누구인가를 알고 싶어합니다. 제대로 가르치게 되면은 저처럼 제대로 가르치게 되면은 저들을 예수 믿게 되면 저 중국 땅에서 믿게 되면은 그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북한의 노동당 간부들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북한 사람들이 김일성, 김정은을 자기들을 밥 먹여주지 못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도 자기들을 밥 먹여주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제는 자기들이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그 희망을 찾기 위해서 뭔가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안에요 미신 행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아, 나는 그게 웃음스럽습니다. 기독교 사상은 그렇게 반대하면서도 그 미신이들이 막 일어나는 거 손금 보고 막 처음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거는 별로 그렇게 단속을 안 합니다. 나는 그 현실을 보면서 아 이제는 갈 때까지 간 세상이구나. 이럴 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의 증거를 세야 되는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저 중국 땅에 우리가 지금 북한 동포들을 살리기 위해서 비밀 처소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그들을 지금 구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정말 저 중국에서 구원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중국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이 한국에 오게 되면 이 땅에 와서 저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도에. 저는 올 초에 저 북한 우리 동포들이 있는 저 중국 땅에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들과 함께 얘기를 나눌 때 참 충격을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초소에 20대 되는 여성이 와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에 가서 그렇게 마음껏 신앙생활 한다니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거기 갈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자기 신체를 한탄하더라고요. 자기는 20대에 여러분 중국에서 팔려왔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팔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 여성들이 중국으로 팔려간다는 게 중국 사람들이 총 들고 칼 두고 북한에 가서 그 사람들을 납치해가는 게 아닙니다. 워낙 사람 못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북한 내부에서 중국하고 내통된 그런 브로커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을 팔아넘기는 브로커들이 엄청 많이 생겨났습니다. 또 중국의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중국의 여러분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한 잔에 놓기 운동을 하면서 남아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요 다 남자아이들을 다 낳아서 한 가정에 자식 하나만 놓을 수 있어서 지금은 둘까지 놓을 수 있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만 놓을 수 있었는데 남자들이 자꾸 여자가 없는 겁니다. 지금 결혼 문제가 중국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북한 여성들이 비밀리에 여러분 지금 인신매매로 팔려다니는 여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북한 내부에 브로커들이 너무 많이 생긴 겁니다. 어느 날 자기 집이 그렇게 가난했답니다.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있는 브로커가 북한 동부 브로커가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앉혀놓고 현혹시키더라는 겁니다. 야, 너네 가족이 다 앉아 굶어 죽을래? 너네 다 굶어 죽을 거야? 너네 딸 갖다 뭐 하는 거야? 너네 딸 중국에다 팔아. 그러면 너네 집 안에 살 수 있어. 하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현혹시키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딸을 팝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는 죽으면 죽었지 우리 딸 못 팔아 하고 그 브로커를 쫓아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스스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진해서 그 브로커를 찾아가서 여러분 그 브로커에 가서 돈 좀 주세요. 내가 가겠습니다. 자기 자진해서 우리 민족의 여성들이 얼마나 효심이 깊습니까? 이 딸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자기를 팔지 못했지만 그 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가서 그 브로커 보고 돈 좀 주세요. 내가 팔려갈게요. 그리고 돈 20만 원 돈 우리나라 돈 20만 원 될까 말까 하는 돈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책상 위에다가 그 돈과 함께 편지를 쓰고 그 브로커를 따라서 중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중국에 딱 가보니까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50대 넘은 사람이 자기를 샀다고 하면서 자기를 데리고 산골로 데리고 가는데 가보니까 그 집안에는 남자만 서히 사는 집이었답니다. 여자가 없이 남자만 서히 아들 둘에다가 아버지하고 서히 사는 집이었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집이 그렇게 대주리 같더랍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나는 이 집에 팔려온 사람 아니야. 나는 이 집에 맏아들한테 시집 온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날부터 여러분 손에 피나도록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저녁이면 따뜻한 밥, 따뜻한 반찬에서 그 세 남자를 공대했는데 밤에 되니까 이 세 남자가 짐승으로 변하다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맏아들이 물론이고 막내 아들, 그 시아버지까지도 자기를 금탈하다라는 겁니다. 와, 그 여성이 그때 나한테 하던 그 말이 지금도 이 가슴에 맺혀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수모를 겪으며 살아야 됩니까? 하면서 애통하는데, 아, 그때 나는 그 말이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그게 우리 민족의 여성입니다.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들을 살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통일을 말하는 게 이게 우리가 가당할까요?
그들이 지금 저 중국 땅에서 저렇게 지금 팔려다니면서 저렇게 늘 여러분 노예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살리지 못하면서 감히 통일 이 말이 가당치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통일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게 통일입니다. 아니 광화문에 가보니까 언제부턴가 광화문에 여러분 일제시대에 위안부로 팔려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잊지 말자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외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지금 제2의 위안부로 팔려다니는 저 탈북 여성들 위해서도 좀 목소리를 내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이 위안부를 외칠 때에 지금 이 시대에 제2의 위안부 탈북 여성들이 저 중국 땅에서 팔려다니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좀 목소리를 내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시대에는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들을 살려주지 못했습니다. 위안부 여성들을 우리가 살려주지 못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 위안부 여성들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렇게 힘이 있는데 왜 그들을 못 살립니까?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돈 150만 원이면은 저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 여성 하나 우리 한국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데려올 수 있습니다. 데리고 와서 그들을 뭘 해야 되고 예수 믿고 구원시켜야 됩니다. 저들을 예수 믿고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통일 준비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어야 됩니다. 저들을 살려야 됩니다. 저 사람들을 살리는 게 통일입니다. 오늘 조국교회 다시 한번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제가 이 한국에 와보니까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안에서 북한을 땅끝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북한을 땅끝이라고. 여러분들 속에서도 북한을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생각을 바뀌세요. 여러분 저는 북한이 땅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목사님들을 만나고 장로님들을 만나고 집사님들을 만났을 때에 아 저보고 하는 말은 목사님 북한은 땅끝입니다. 그 땅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모르고 아 그래 땅끝입니다 생각하고 아 땅끝을 구원시킬 수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땅끝을 위해 북한이라 땅끝을 그러는 거 그게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막 찾아보니까 성경에 땅끝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아, 이 말씀에서 땅끝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북한을 땅끝이라고 그랬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어봤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한번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 땅끝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한번 이렇게 한번 반대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문맥이 안 맞더라고요. 예루살렘을 앞에다 놨습니다. 예루살렘을 먼저 강조해야지 땅끝이 나옵니다. 나는 왜 이 예루살렘을 앞에다 놨을까 기도하면서 한번 꼼꼼히 이 말씀을 곱씹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왜 예루살렘을 앞에다 놨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 예루살렘을 제가 앞에다 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면서 그 예루살렘이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되새겨야 됩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이 회복돼야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이 회복이랍니다. 회복.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는 이 생각을 딱 바꾸면서부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니까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니까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기록해놨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12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님들 제일 먼저 복음을 어디에다 증거했습니까? 평양에다가 증거했습니다. 평양에 붕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양의 예루살렘 그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상숭배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로 그걸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한국교회 세계에 나가서 세계 선교한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감리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세계에 나가서 500개 교회를 세웠다고 자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거 정말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의 동방의 예루살렘 저 평양이 다 무너져 있고 저기 우상 숭배된 저 땅으로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 죽어가는 저 동포들을 내놓고 세계에 나가서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오늘 조국교회 우리에게 제일 우선은 여러분 무너진 평양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계에 나가서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 우리 조국 민족 성 복음이 성적 평양이 무너져 있는데 우리가 세계에 나가서 선교한다고 자랑하는 거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북한 동포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여러분 저는 탈북자들을 보면서 아 이제 통일은 탈북자들만 깨어나면 하나님 안에서 통일이 반드시 되겠구나. 통일의 그 길은 하나님이 이 탈북자들을 통해서 열어가고 있구나 하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시간 없어서 다 얘기를 못합니다만은 제가 우리 북한에다가 3개월에 한 번씩 돈을 보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족을 내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만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탈북자들이 여러분 지금요 이 물밑에서 여러분 딱 장벽이 무너져 있고 남북관계가 딱 막혀있는 것 아닙니다. 이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이요 고향하고 내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비밀루트가 너무 많습니다. 비밀루트가 와 나는 그걸 보면서 이 비밀루트만 잘 활용하게 되면은 복음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겠는데 그 일을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돈을 보냅니다. 돈을 보내고 내가 전화하죠. 야, 정말 조심했어라. 나는 어떻대? 너희들이 돈을 보내놓고 너희들이 돈을 잘못 쓰다 발각돼가지고 체포돼서 고생하는 꿈도 꾼다. 정말 조심해서 써라 그러는데 뭐라 그런지 알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옛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아니 왜 걱정 안 하는 거고 내가 돈을 보내고 너희들 어려 죽이는 거 될까 봐 내가 고생 그 걱정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옛날 사람들 아니라는 겁니다. 말 들어보니까 여러분 지금 노동당 간부들이 이 완장을 찬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이제 사상이 다 하나 다 지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북한의 현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왜? 언론부터 시작해서 북한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는지 왜 북한에 좋은 것만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좋은 것. 여러분 TV 보면서 현혹되지 마세요. TV가 보여주는 게 다 아닙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 언론에 보는 거 북한에 좋은 것만 평양이라고 아주 여러분 평양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현혹되게 됩니다. 와 평양이 너무 좋구나. 아 저기 굶어죽는 사람들만 사는 세상이라고 했더니 아니구나 저기 저렇게 좋구나 이렇게 현혹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조국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저 공산 죽어가는 북한을 지향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미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저 북한을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평양에만 다 보여주니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지방은 사상이 다 어물어졌습니다. 나는 김정은이 저기 얼마나 지금 불안해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불안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때가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계속 저 미사일 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저 그냥 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자기가 두렵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긴장을 일부러 고도시켜가는 겁니다. 긴장시켜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영적 안목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노동당 간부들 사상이 다 무너져 우리 동네에 보이 지도원이 우리 집을 감시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 우리 집에 와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야 남수선에서 돈 안 왔어? 돈 왔으면 너하고 나하고 좀 나눠쓰자 그런답니다. 그럼 우리 집에서 내가 돈을 보내면 왜 공짜로 그렇게 주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답니다. 야 내가 완장 차고 있는 동안 확실하게 니들을 봐줄게. 그러니까 남수선에서 돈 오면은 나하고 나눠 쓰자 이렇게 제안을 한다는 겁니다. 뒤를 봐주는 조건으로. 그래서 우리 돈을 준답니다. 근데 돈을 그냥 주지 않고 장부를 다 만들어 놓는답니다. 살생부로 장부를 만들어 놓는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심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이 명절 때 되거나 쉬는 날 되게 되면 집에 초청에다가 술 취하게 술 대접한답니다. 술 대접. 나는 성경에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런가 했더니 정말 그걸 보고 야 술 취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절대로 술 취하지 마세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의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술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말실수를 유도한다는 겁니다. 술 취했을 때 지돈 동지 남조선에 간 우리 동생이 말하는데 남조선은 그렇게 잘 산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겁니까? 그러면 그 지도원이 그런답니다. 술 취해가지고 야 우리가 왜 가난한지 알아? 저 백두 혈통도 아닌 저 김정은 저 어린 김정은 저놈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저놈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야. 저게 무슨 정치를 한다고 저놈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요즘 핸드폰이 그렇게 녹음이 잘 된답니다. 이 핸드폰에다가 그 말을 녹음을 딱 시켜놓는답니다. 시켜놓고 그 사람이 술에서 딱 깨게 되면은 지도원 동지 어젯밤에 이 말한 거 잊지 마세요. 나한테서 돈 받아먹고 날 잡아놓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죽는 날 당신 죽는 날이에요.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북한 세상입니다. 이게 지금 북한 세상입니다. 우리만 아니라 이 수많은 탈북자들이 와 있는데 우리나라에 3만 4천 명의 탈북자들이 와 있고 중국에는 지금 15만 이상의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다 북한에 영향을 끼칩니다. 영향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영향을 통해서 이제는 북한도 옛날 같이 속여가지고 정치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북한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알 것 다 압니다. 여러분 옛날에 때려잡자 남조선 까부시자 남조선 처부시자 남조선이냐면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희망을 가지게 되면 저 북한 동포들이 스스로 깨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요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친지 않습니까? 헐벗고 굶주리는 남조선 어린이들을 해방해야 된다. 우리가 헐벗고 굶주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헐벗고 굶주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열심히 장군님 밑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저 남선 어린이들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를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학교 가게 되면 선생님들이요 애들 보고 야 남선 어린이들 헐벗고 굶주리는 남선 어린이들을 해방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이 장군님의 그 지시를 똑바로 받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 애들이 그런답니다. 선생님 남선 우리보다 더 잘 산다는데요. 선생님들이 요즘 교육하기 엄청 힘듭니다. 애들도 이제 다 알아버린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산다는 거 애들도 다 알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우리가 지금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때가 되었군요. 이제는 저 북한 동포들 살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작년에 추석 때 우리 동네에서 있었던 이 얘기입니다. 우리 동네 한 가정집에 아버지가 명절날에 자식들이 다 집에 왔는데 집에 앉혀놓고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애들 자기 가족 자식들 앉혀놓고 얘들아 우리 동네 아무개 집 봐라. 그 집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이었는데 그 집 아들이 남조선으로 도망가서 돈도 보내줘서 그 집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 됐다. 근데 우리 집안에는 왜 그 집 아들처럼 똑똑한 놈 하나 없나? 여러분 삐 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북한 사람들입니다. 뼈 아프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자식들을 앉혀놓고 우리 동네 저 집은 아들이 남선 도망가서 돈도 보내줘서 저 집이 제일 가난한 집이었는데 우리 동네에서 그 아들 때문에 제일 잘 사는 집이 되었는데 우리 집안에는 왜 똑똑한 놈 하나 없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이 여러분 그립고 동정 같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나라에서 사는 우리들이 자부심을 잃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자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복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자부심이 없습니다. 맨날 보십시오. 싸웁니다. 나는 그 싸움 잘하는 정치인들이 왜 김정은에게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는지 나는 그게 정말 아픕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희망입니다. 한국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태영호 공사가 작년에 와서 한 얘기 아닙니까? 태영호 공사가 한 얘기입니다. 국회에 나와서 증언한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 동포들이 낮에는 김정은 만세 부르고 밤에는 집에 들어와서 이불 찢고 가족 이불 밑에서 가족끼리 다 뭘 본다고 그랬습니까? 뭘 본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때 언론에서 하는 얘기 못 들었습니까? TV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 동포들이 낮에는 김정은 만세 부르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이 다 입을 뒤집어 쓰고 이불 밑에서요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겁니다.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나는 그걸 딱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화도 북한으로 들어가는데 문화도 북한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데 이 진리의 복음이 왜 북한으로 못 들어갑니까?
이 진리의 복음. 우리가 그만큼 일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저처럼 탈북에 와서 목사가 된 장로교회 송혜연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장신에서 공부한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개척해서 목회하는 우리 탈북 목회자인데요. 여자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그때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목사님, 북한에 있을 때 우리 친구가요, 한국 영화가 담겼다고 USB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같이 그날 창문에 입을 닫혀놓고 친구들과 같이 우리 집에서 그때 그 영화를 봤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 밑에서. 그 친구가 가지고 온 USB에 영화를 담아 가져왔다는 겁니다. 한국 영화를. 그래서 그 집에서 자기 친구들 같이 몰래 그 영화를 막 보는데 그 영화가 쫙 가던 중간쯤에 가던 자막이 딱 끊기더니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딱 나오셔가지고요. 목사님 한 3, 4분 되는 그 기간에 목사님이 외치는데 무슨 외침이 있냐. 여러분,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지옥 가기를 원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요 한마디 딱 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그 영화를 막 재밌게 보다가 자막이 딱 끊겨 그 목사님이 외쳤던 그 외침을 딱 듣는 순간에 자기들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저게 무슨 말이야? 저게 무슨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 영화가 생각이 안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를 다 끝나고 나서 그들 친구들께 야, 아까 그게 무슨 말일까? 저게 무슨 말이지? 천국과 지옥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그게 그렇게 궁금해지더라는 겁니다. 궁금해지더라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때부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천국과 지옥 알아? 지옥 알아?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알고 구원의 메시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한국으로 왔다 그러더라고요.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와, 이 짧은 영상 하나가 저들을 복음 안에서 저들을 예수 알게 했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걸 못하느냐, 이걸 왜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는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세상 핍박 여러분 이겨내는 게 복음 때문에 세상 핍박을 받는다면 이겨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교회가 왜 공격받습니까? 복음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받는 겁니다. 교회가 비겁하기 때문에 공격받는 겁니다. 교회가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지금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격받습니다. 오늘 이때에 우리 교회가 죽기를 각오하고 일어나 보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죽기를 간구하고 외쳐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면서도 우리에게 외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오늘 우리 한국교회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 정세를 보십시오. 정말 쾌호가 대안입니다. 이때 교회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울부짖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세요. 오늘 우리가 자리에 다 일어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저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울부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한번 저 북한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저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Thank you.